자, 20마리짜리 삼지 나가는 갈치입니다. 삼지 이상 되는 친구들도 있고요. 손가락 3개짜리 보통 엎어갔어요. 엎어가지고 속에도 보여드릴게요. 손가락 3개, 남자분들 손가락 3개입니다. 3개 이상 되는 친구들 좀 섞여져 있고요. 속하고 겉하고 사이즈 비슷한 3.5G 되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손가락 현재에서 3.5G 되는 20미 갈치예요. 20마리짜리 사이즈 좋습니다. 조림으로 구이로 드시면 중간 사이즈가 저 오랜만에 준비했습니다. 10미 한상대 10마리들은 파갈치예요. 살짝 기스나 있어서 파갈치입니다. 파가 아주 심하진 않네요. 손가락 약한 4개씩, 약한 4개씩 되는 10미 파갈치. 3.5G에서 약한 4G 됩니다. 크기 차이 좀 있어요. 이렇게 3.5G에서 약한 4G까지 사이즈 좋습니다. 10미 4미 갈치예요. 손가락 4개, 통통한 4개씩 되는 항상자 4마리들은 4미 갈치입니다. 자, 확실히 두께가 좋아요. 4미 10미파 4미 갈치. 자, 5미 갈치입니다. 5미 한상자 5마리들은 5미 손가락 4개, 4미는 통통한 4개씩 되고, 이 친구는 딱 4개씩 되겠네요. 약한 사지도 있고, 손가락 4개씩 되는 5미 갈치예요. 마리 갈치 오늘 어제보다 가격도 저렴합니다. 5미 갈치입니다. 갑오징어 15미입니다 15마리 들었어요. 으이구야. 이쪽부터 봐볼게요. 포개져 있습니다. 갑오징어 15미 사이즈 무난하고요. 가운데 거 조금 더 크고 크기 차이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자, 가에 있는 친구들 15마리들은 갑오징어 숙회로 밥반찬으로도 좋고요. 돼지고기하고 같이 볶아도 맛있습니다. 저희는 잘게 썰어가지고 파전할 때도 넣어먹고, 조그맣게 썰어가지고 라면 끓일 때도 짬뽕 같이 해서 먹습니다. 갑오징어예요. 활용도 좋죠. 15mm예요. 자, 갑오징어 10마리입니다. 10마리짜리 큰 사이즈. 으쌰. 이렇게 가운데 있는 것들은 더 크고요. 두 마리는 엄청 큽니다. 이놈은. 자, 이놈도 가운데 있는 거 크고, 양쪽 사이드에 있는 친구들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10미 한 상자 10마리들은 갑오징어예요. 통통하고 갑오징어 10미입니다. 참돔 30미 30cm 전후됩니다. 자, 속시알도 한번 봐볼게요. 속시알도 30cm 전후되는 30cm 조금 안 되는 것도 있어 보이고, 30cm 왔다 갔다 하네요. 호랑지가 여기 있습니다. 30cm 전후되는 30마리 참돔이에요. 쪄드셔도 좋고 말려서 써도 좋고 상에도 올려가는 사이즈입니다. 인기 많은 사이즈에요. 오늘 가격이 좀 저렴하네요. 30미 참돔이에요. 자, 쏙입니다. 갯가재 손도 좋아요. 지금 살아서 움직이네요. 이런 친구들 보면. 오, 살아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자, 쏙, 갯가재. 네, 별미입니다. 반어족입니다. 완전 새끼. 이것은 반찬용 20cm 이상 되는 양 많은 친구들. 큰 거, 사이즈 큰 거 40cm 이상 되겠네요. 약 40cm. 그 중간짜리 30마리짜리 30cm. 30cm, 40cm, 20cm 이상. 반어족이 수족이에요. 육미 아구예요. 손질 다 해가지고 내장 드실 수 있는 거 해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상자 6마리들은 아구입니다.